지금부터 구기류문 훼손하거나 무단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사례와 법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 인접 토지주는 가벼이 생각하고서 산에 감나무들을 심어 놓았었어요. 이 주민과 갈등이 있었던 다른 주민이 구기류문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관리소에서는 경계 측량을 하고 노란색 말뚝도 박아 놓았어요. 타인의 토지에 심겨진 수목은 토지주 소유입니다. 당연히 경작도 금지되었고 관리 안 되는 감나무들은 고사되었지요. 산지 관리법에 보면 산지를 보존산지, 준보존산지로 구분하고 산지 전용 및 일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또한 위반한 자에게는 5년에서 1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즉, 산지를 허가 없이 훼손이나 성질 변경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질 변경은 토지의 성포 및 절토, 그리고 정비와 포장 등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으며 국유림은 대부분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매각 대부 등이 어렵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산지를 무단 사용 수익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산림보호팀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사법 경찰권이 있어 산림을 무단 훼손한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고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자락에 접한 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중개자가 구기류이니까 많은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면 이에 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사용하면 이를 알든 모르든 곧바로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기류림을 민원이나 별다른 구조물 설치 없이 5년간 사용하고 있었다면 변상금 납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공소시효가 5년과 7년이니까요. 물론 지극히 한정된 부분만 가능하겠지만요. 이는 산자락에 기대어 사는 산골 주민들이 서로 반목과 갈등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요. 감나무를 심었던 마을 주민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